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레션은 우리가 결과 변수가 수평 변수인 거에 비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우리 결과 변수가 범주형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분류 모형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1 좀 해주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고요. 우리 분류 모형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리그레션 설명 모형 가서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 카피해 갖고 오겠습니다. 모형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그대로 다 카피해 갖고 오고요. 회계 모형 과정은 이 중에 몇 개만 쓰면 되는데 일단은 갖고 와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분류 모형 되어 있고요. 우리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갖고 오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이렇게 갖고 오시고요. 자, 우리 모형은 14-1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LR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류 모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드해서 되도록 파일이 불러 갖고 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방암 진단하는 그런 모형이겠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값을 확인했고요. 자, 우리 MR 대신에 우리 LR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LR 언더바로 다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해볼게요. 자, LR 언더바 TB로 다 갖고 오고요. 자, 우리 팩터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팩터 처리에서 이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결과 변수입니다. 그래서 진단 변수가 있고요. 자, 레벨이 되어 있는데 진단 변수는 우리 1과 2가 아니고 우리 0과 1로 되어 있습니다. 0은 우리 1에서 0은 우리 양성, 1은 우리 악성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에서 제일 최종 변수가 1이 우리가 악성, 암이라고 하고요. 0은 양성, 일반 종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값을 이렇게 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디, 필요 없는 변수 아이디가 있으니까 아이디를 제거를 해줄게요. NO가 아니고 아이디로. 제거해서 아이디 앞에를 제거를 해줬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탐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술 통계치 요거는 필요 없고 우리 스키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 변수입니다. 양성이 357개, 악성이 208개가 되어 있고요. 반지름, 질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네요. 그죠? 수치형 변수입니다. 반지름부터 프랙탈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결과 변수가 진단이 우리가 연속 변수, 수치형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거를 우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산점도를 그릴 수가 없는데, 이 진단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그룹 변수로 묶어서, 우리가 범주형 변수로 묶어서 처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야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 수평 변수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우리가 변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ggpairs 해주고요. 그 다음에 columns 해주고요. 앞에 진단을 뺍니다. 빼겠습니다. 진단은 의미가 없, 양성, 악성, 범종 변수이기 때문에 진단을 빼고, 우리 2번부터 10번까지. 즉, 얘를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즉, 1번을 뺀 나머지 2번부터 프랙탈까지 10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요 진단을 하나를 빼겠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빠지는 건 아니고요. 요 안에서 그림으로 색깔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핑
해주시고요. 매핑, 에스테틱 해주시고요. 여기서 컬러를 우리가 진단으로 하겠습니다. 진단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진단. 그 다음에 우리 알파 값을 우리 0.5 정도로 연하게 주면 이 진단에 따라서 색깔이 입혀지게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중성도가 아니고 우리 여기서 우리 부분을 다 빼야 되겠죠. 진단부터 프랙탈이니까 다 빼고요. 통째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쭉 해서 결과 변수가 우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반지름하고 프랙탈까지 여기 나와 있는 변수들은 실제로 수치형 변수들만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지름 이외에 진단이라는 변수가 이렇게 컬러로 들어가서 그룹 변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반지름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구분이 명확하죠. 따라서 이 반지름은 이 진단을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질감은 거의 비슷하게 겹쳐 있는 부분들이 한 반반 정도 되죠. 그래서 질감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주변부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죠. 크기도 구분을 해주고요. 근데 평활도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색깔이 구분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색깔이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별도로. 지금 오목 같은 경우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구분이 확실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구분이 잘 된다는 겁니다. 구분이 잘 된다는 변수가 중요한 변수 또는 구분이 잘 되는 변수.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의미가 있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나서 이 그래프를 보시고 우리가 나중에 리그레션을 돌릴 때 해석할 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그레션입니다. 자, 리절트 해주시고요. 리그레션인데 여기 앞에서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해주겠습니다. 결과 변수가 충성도가 아니고 진단이 되겠습니다. 진단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앞에 LM이 아니고 GLM이라고 General Linear Model 해서 앞에 G를 붙여줍니다. 하나.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GLM 모델로 함수명이 바뀌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Family라는 값을 변수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Family 값을 해주고요. 여기서 우리 Binomial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Binomial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과 변수가 두 개일 때입니다. 바이라는 말이 두 개죠. 그래서 두 개일 때 쓰는 거고 결과 변수가 그룹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함수 값을, 패밀리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지만 결과 변수가 두 개인 바이노미얼 형식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표준화가 필요 없으니까 요거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리절트에서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GLM 확률값이 0, 1 이렇게 나왔죠. 바이노미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진단 해주고 1로 넣겠습니다. 그죠? 1로 넣고 이렇게 해주는데 아,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빼주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우리 그 회계분석에 보면 그 아노바 테이블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계수입니다. tidy 모델 result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if 널 값으로 해서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p-value 값이 0보다 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질감 그 다음에 평활도 그 다음에 오목 이게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p-value 값도 중요하는데 여기 estimate 값 이거보다는 odds ratio가 또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odds ratio를 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mutate 해주시고
우주값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주값은 실제로 보면 estimate 값을 우리가 지수함수로 넣어줘서 이거를 이 지수함수 값으로 변환해주면 됩니다. 지수함수 값은 exponential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값에다가 우리 coefficient 값을 넣겠습니다. coefficient 값인데 여기 보면 이 result의 이 값이 coefficient 값입니다. 그래서 result coefficient 값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게 result 값이고요. result 값의 coefficient 값만 여기만 따로 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oefficient 값, result에서 coefficient 값 보면 요 값입니다. estimate 값 요 값이죠. 요 값을 별도로 이렇게 뽑아 옵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값들을 exponential 지수함수 값에다가 넣어서 요 함수 값을 넣고 이걸 오조레이션 값으로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 옆에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보면 오조레이션 값에 이렇게 하나가 더 붙어서 파트에 우리가 결과 값이 생기죠. 그래서 p-value 값, 오조레이션 값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력입니다. 설명력은 이렇게 보시면 요 값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로그 값, 그 다음에 AIC 값 이런 값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력이 R2 값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로즈 리니어 값이나 이런 개념들을 보셔야 됩니다.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네. 자, 회계분서 가정검정입니다. 여기서도 가정검정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잔차가 없기 때문에 잔차로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검증하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동일부등까지 넘어가시고 다른 부분들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여기서는 다중공손성만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공손성. 자, 타입 프레딕터는 빼도 되겠습니다. 표준화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자, CarVI 값으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절트 값으로 넣게 되면 반지름이 867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10 미만인데 10보다 우리가 작아야 되는데 값이 아주 무지 많죠. 반지름 주변부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지름하고 주변부 크기가 어떻게 보면은 반지름이 크기랑 같이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크기의 반이 반지름이 되죠. 원으로 따지면. 그래서 크기랑 반지름은 서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중공손성을 해서 서로 반지름과 크기는 중복성이 강한 서로 같은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빼줘야 됩니다. 자, 빼주는 방법은 위에 올라가서 여기서 리그레션 값을 써주면 되는데 일일이 모든 값을 다 적어줘서 뭐 9개를 나열해드려도 되지만 여기서 필요없는 변수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여기 보니까 주변부도 값이 크네요. 자, 반지름 또 마이너스 주변부 요거 두 개를 빼주겠습니다. 원래 진단 이렇게 해주면 요 값들이 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자동으로 붙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반지름 마이너스 주변부 요걸 우리가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리절트 해주시고요. 결과값 넣어주시면 우리가 값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위에 보면 반지름과 주변부가 빠졌죠. 그러면서 우리 질감, 크기, 평활도, 오목 요 네 개 변수가 중요한 변수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 다시 해볼까요? 그 다음에 설명력 해보고요. 다중공손성 해봤더니 다중공손성도 큰 문제가 없네요. 그죠? 다 점수가 낮은데 프랙탈이 높긴 하지만 10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정검정까지 끝내기 때문에 필요없는 변수를 제거한 지금 보는 이 회귀값이 최종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질감 중요한 변수는 질감, 크기, 평활도 그 다음에 질감, 크기, 평활도, 그 다음에 이건 아니고요. 오목까지 되겠네요. 그죠? 오목까지. 그래서 네 가지 변수가
중요한, 이거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검증할 때 들어가는 중요한 변수다 라고 최종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 우주레이션 값을 계산해 주는 거고요. 이 우주레이션 값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우주레이션 값이 있다. 그래서 상대적 비교해서 크기 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우리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